야, 진짜 근데 우리 트롯 역사들이 모여드시네요. 좋다. 내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들이 그건 인생을 노래한 시야. 맞아요. 네박자니. 그 네박자란 노래가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냐면. 근데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아 네박자라는 노래가 국민들이 사랑을 진짜 열풍 열화 같이 사랑을 받고 있다.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, 사실. 또 송대관 씨 등 남측 가수 두 명과 아 뉴스까지 나왔어요?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건 사실 대중가요가 대단한 거였거든요. 그걸로 인해서 그때 내가 100억에 가까운 집을 100억에 가까운 집을 그때 당시에 100억 돈이 한 달에 출연료가 700만 원 정도. 와, 40년 전에 700만 원이면 근데 네 박자 부르고 나서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플렉스 하시네 근데 오늘. 재밌는 게 뭐냐면 출연료 계약서를 태진아한테 보냈다. 아. 왜 여러분이 왜 보내셨어요? 자랑하시려고. 뭐라고 보내지? 자랑하려고. 일 안 넣는다고 갑자기. 어떻게 바로 내 뒤에 따라오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바로 따라붙어. 출연 바빠서 못 오는데 넌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주 서갖고 너 가수왕 된 놈 너야. 근데 하루 종일 장 냄새만 맡아야 되는 거야? 들고 와.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아, 먹어야죠. 오! 오! 와! 20%인가요? 우와. 끌어 올리고 봤어요? 해신탕, 해신탕. 약재도 여기 있는 거잖아, 다. 와. 전복에 지금 골무네. 해신탕. 이야. 누가 소리만 나온다. 이거 진짜 보약이에요. 이거. 네. 닭고기, 전복, 불문어. 막 자다가도 눈이 떠지겠는데요? 원래는 이것만 먹고 오늘 건강은 끝이겠네, 이제. 그렇지. 약이다, 약. 아우, 맛있겠다. 어메.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갔대요. 어. 맛있게 생겼다. 예, 잡숴보세요, 일단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이 사실 이게. 끝내 아, 좋다. 네. 모든 게 다 국물에 나왔기 때문에. 아우, 너무 좋다. 우와. 맛이 기가 막힌데? 맛있겠다. 원래는 이것만 먹고 오늘.